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인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지역 상황 특보로 대신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라 긴급 방역을 펼치고 있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비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334명 늘었는데요. 모두 57,99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우리 지역 확진자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경우 55명으로 어제보다 6명 늘었고요. 경기도 역시 확진자 수가 55명으로 어제보다 4명 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추가 확진자 없이 어제와 같은 3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전달받고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실제 신천지 신도 21만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1,848명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1,016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82%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인데요. 아직 832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신자들 중에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우체국과 농협 같은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매인데요. 대구와 경북 등 취약 지역과 의료기관 등에는 별도 수량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의 약국에 100장씩 공급하고 지역 우체국과 농협에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발표 이후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지역의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기도 했고요. 현장이 아닌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피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천구로 가봅니다. 양천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중앙혈액원 소속의 체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차 경찰서와 병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네. 네, 서울 양천구의 확진자가 체열 업무 담당자라고요.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는 26세 여성으로 25일 저녁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해본 결과 어제 저녁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는 중앙혈액원 소속의 체혈 업무 담당자입니다. 지금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만 지난 10일에 은평 성모병원에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확진자가 20일부터 발열과 같은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잠복 기증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은평 성모병원의 병원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곳에서 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확진자가 업무를 위해서 군부대와 경찰서 등을 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관련해서 양천구청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체열 업무 할 때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한 걸로는 보여지지만 업무상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선 그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로 봐서는 군부대와 또 경찰서를 방문해서 체열을 한 기록이 있어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체열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 방문한 그날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방문한 곳이 또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와
고양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경찰서를 방문한 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체열을 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체열한 경찰서 직원 20명 그분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네, 현재 혈액 수급이 부족해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열 담당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니 우려가 큰데요. 이 접촉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우선 이제 확진자의 동거인,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 한 명입니다. 남편은 다행히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고요. 현재 자가 격리 조치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군부대와 경찰서의 근무자들 중에서 이 확진자와 체열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일 텐데요. 현재 정확한 수는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파악이 됐나요? 네, 평일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로 저녁 시간과 주말에 지역 내에서 양천구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천구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다행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양천구 관내에서 파악된 이동 동선은 24일 오후 4시 이마트 신월점 그리고 25일 점심 금화 돈가스 이렇게 두 곳입니다. 해당 영업장은 모두 방역 조치됐고 임시 폐쇄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양천구는 어떤가요? 네, 양천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를 한 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청 공무원 모든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 방역단을 만들어서 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양천구 보건소의 일반 업무는 내일부터 모두 중단되며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에만 업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상황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북으로 향하는 길도 점차 막히고 있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가 속속 중단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인천 터미널의 상황 살펴봅니다. 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아 기자, 인천발 대구행 버스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종합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승객들이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대구로 떠나는 승객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천과 대구를 오가는 고속버스가 오늘부터 세 편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이 가운데 한 편의 차량이 대구로 출발했지만 승객은 단 두 명만 탑승했습니다. 평상시에 인천 대구 노선은 13편이 운행됐었고 하루 평균 200명에 가까운 승객이 이용했지만 당분간은 대구로 가는 길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다른 지역도 대구 경북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속속 중단하거나 감축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대구행 버스 역시 오늘은 그나마 3편을 운행하지만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노선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용하실 시민들께서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버스터미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자 타지역 승객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는 주요 연결 통로인 만큼 소독과 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하늘길에 이어서 시민의 대표 교통수단인 버스까지 속속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시외 고속버스 상황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상황 알아봅니다. 김소영 기자, 경기도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도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경기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1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경기도는 경기도 가족 여성연구원의 연구원이 두통에 이어 가래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한 결과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서울 노원구 첫 번째 확진 환자와 마포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인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일대에는 연구원 외에 관광공사, 복지재단 등 5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족 여성 연구원의 휴원 조처에 들어갔고 나머지 5개 기관 등 6개 기관의 직원 392명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네, 용인과 파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와 파주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난 19일부터 20일 업무상 대구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지자체 등에서 거주지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북부 상황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청도 확진자 한 명이 부천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는 오늘 새벽 청도 확진자 한 명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증 환자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 내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확진자 현황도 좀 보죠. 부천과 김포 지역의 경우 확진자 수의 변동이 없죠? 네, 맞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25일 확진된 환자를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부천과 김포 지역 확진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부천에서는 환자 7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김포에서는 모두 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달 초 부천에서 확진을 받았던 두 명은 이미 완치로 확인이 되면서 격리 해제됐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추가 확진 환자 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가족들은 현재까지 음성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네, 뭐 다행히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부천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50대 여성은 남편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 모두 음성인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포시도 어제 다섯 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14개월 된 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의 아내가 임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이 아내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김포에서는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와 달리 16개월 된 딸은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2차 검사에서 결국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가장 어린 환자이기도 한 이 딸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확진자들의 동선이 속속 공개가 되면서 곳곳에서 집중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자체별로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포에서는 마지막 확진자였던 다섯 번째 확진자가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골드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마스크는 착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까지 모두 지우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때문에 도시철도 측은 확진자 동선이 나오자마자 차량과 역산의 소독 횟수부터 늘리고 방역 인원도 더 늘렸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는 스스로 위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혹시나 내가 증상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가급적 자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이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경기도는 각 지역별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의 명단은 각 지자체로 넘겨지게 되고요. 명단을 확보한 지자체는 1대1 전화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현재 증상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교인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우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도시철도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하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쪽에 놓인 손소독제를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확진자가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전파 때문에 겁나는 거지 뭐. 그래도 지금 사람 좀 덜할 때 지금 내가 출퇴근하고 퇴근도 좀 일찍 하는 거예요.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방역 수준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도시철도 측은 역사 소독을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역사 내 손소독제도 비치해두었습니다. 열차 내부 소독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손잡이나 의자처럼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모두 소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기지에서 소독을 마치고 출발한 차량은 반대편 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돌아올 때도 또한번 소독을 거치게 됩니다. 순수하게 방역만 할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추가 5명을 해서 10명이 계속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도시철도 탑승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방학 기간 집으로 돌아간 중국 유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 공항 콜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학생 3명이 내립니다. 몇 시간 전 인천 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기숙사로 들어간 학생들은 발열 체크와 가방 소독을 마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지난 24일부터 중국 유학생 자가 격리를 시작한 대진대는 현재까지 60여 명이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당초 98명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30여 명이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자가 격리된 기숙사 건물입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2주간 이곳에서 대학 측이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으며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 기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30분간 기숙사 인근 제한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관리도 힘쓰고 있습니다. 생필품 미리 다 지급됐어요. 뭐 수건이며 물이며 다그 안에 있던 것들. 이제 그 도시락 먹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나오면 산책하는 나올 때 저기 따로 이렇게 나오고요. 가지고 나오고. 포천시도 기숙사 인근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시청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발열 체크 등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며 혹시 있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지도를 하고 또 혹시라도 보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한명 포함해서 시청 공무원에서 두 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가 끝나는 2주 후에는 기숙사 소독을 통해 재학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측이 권유한 입국 날짜에 못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휴학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뉴스인 경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